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땡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근데 네 글자짜리 이상엽 이사님이 늘 땡땡땡땡으로 알려주시는데 자, 과연 오늘 이 네 글자의 땡땡땡땡은 뭘까요, 이사님? 네, 의료 AI입니다. 의료 AI요? 네, 이제 빠르게 성장 중인데 그 앞에 좀 괄호를 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빠르게 더 상장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뭐 구체적으로 뭐 부연 설명을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네. 그 이제 의료 AI 쪽이 진단도 정확하고요. 검사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또 이제 불필요한 검사비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에 좀 빠르게 이제 실생활에서도 좀 많은 분들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성장 중인데 오늘도 의료 AI 관련주들이 지수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모멘텀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루닛이 3%대 상승하고 있고요. 뭐 뷰노가 두 자릿수, 뭐 딥노이드도 뭐 한 9%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JLK, 코라인 소프트 등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료 AI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비급여 적용이 시작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모두 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이미 시작한 기업도 있고 뭐 이제 뭐 내년 1분기에 기대가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갖춰졌고 네. 또 이제 그래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닛 뭐 미국과 중동 유럽 뭐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해외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있고요. 뷰노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과 유럽 중국 진출에 이어서 정말 내년부터 중요해지는데 이제 미국 진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이 커지면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도 커질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갖춰졌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2032년에 이제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요 이제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해서 약 한 20배 가까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좀 상승하는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틀 후부터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지 시간 세계 최대 영상 의학회 이제 RSNA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는데 국내에서만 참가하는 기업이 한 40개 정도 되고요. 뭐 루닛, 뷰너, 코라인 소프트, JLK 등이 참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학회가 있으면 그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이틀 남겨두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해외 모멘텀 성과가 또 가시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는 좀 모멘텀이 좀 체크가 필요하고 관심이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AI 쪽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관련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봐야 할지 이상엽 이사님은 의료 AI 쪽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뭐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에서 한 3% 상승하고 있는 루닛을 먼저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한 1조 3천억 원 수준이 되고요. 지금 이번 주에 루닛 인사이트 MMG 이제 솔루션의 암 진단 능력이 이제 전문의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도 주가의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 있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RSNA 이제 네. 참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루닛 인사이트를 활용한 8편의 연구 결과를 이제 선보이는 등 이제 분석 기술력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도 뭐 관련돼서 요즘에 루닛 관련돼서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네네. 또 관련돼서도 또 이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좋은 뉴스가 많았는데 루닛 인사이트 DBT 솔루션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루닛이 FDA 승인받은 제품이 총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시장이 그 유방암 검진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분, 지금 FDA 통과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루닛 인사이트 CXR이라고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의 모멘텀도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뭐 장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뭐 장중 수급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까지 외국인이 7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네. 수급적으로 양호해서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도 좀 뽑아봤는데 두 번째는 오늘 좀 가장 이 섹터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뷰노를 말씀드리려고 뷰노요? 합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5,500억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나 루닛이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듯이 지금 뷰노도 60일선, 20일선 만나는 이게 만날 때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4만 원에서 강한 모습 나오는 거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역시나 뷰노도 RSNA 2023 이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FDA 인증을 획득한 게 뷰노메드 딥브레인인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한 86.5%가 되는데 반대로 뷰노는 국내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외 매출, 해외를 얼마나 잘 뚫느냐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그래서 해외 매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현지 병원에 좀 빠르게 진출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본격화되는 원년이 내년이겠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이 플러스 알파로 또 중요한 게 이르면 내년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정말 올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뭔가 눈으로 확인하는 수치를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CB 물량들이 계속 지금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두 뭐 하루에 이렇게 상장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기관 대상 IR을 했는데 이게 IR을 하고 나서 수급이 더 좋아지거나 주가 흐름이 좋으면은 뭔가 IR이 정말 좋은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지레짐작할 수도 있는데 정말 흐름이나 수급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기관이 오늘까지 4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좀 네. 기관 수급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 종목 두 가지죠. 루닛과 뷰노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다시 또 회복되고 있는 것들 주가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의료 AI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서 대장주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셀버스 AI 같이 보려고 합니다. AI.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의료 AI 기업인 셀버스 AI가 이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메디아나를 인수한다고 해서 굉장히 둘 다 또 핫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메디아나 회장의 보유 주식의 512만 주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32% 정도를 지금 메디아나가 셀버스 AI에게 양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와 동시에 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도 참여할 예정.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메디아나의 지분율이 지금 32% 가까이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셀바스 AI의 자회사인 이 셀바스 헬스케어도 이 메디아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6% 가까이 취득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바스 AI가 이 메디아나의 지분율 최종 38%를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디아나가 병원용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이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의료용 소모품 등을 이제 병원 시장에 공급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버스 AI가 이제 메디아나의 이 대표 제품인 환자 감시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환자 맥박의 호흡수 그리고 환자의 의식 상태 등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이제 AI 진단 기술 플랫폼 역할과 동시에 또 환자의 이 생체 데이터를 통해서 AI 의료 사업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버스 AI,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메디아나 이 3사의 결합으로 이제 AI 의료 시장에서 좀 굳건한 위치를 다지지 않을까 하는
이 성장성을 보고 좀 같이 보고 있고요. 이제 셀바스 AI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한참 올 초에 의료 AI 붐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최고점 36,430원까지 찍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시 5일선과 21선이 머리를 돌리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외인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제 241선 라인이 이제 19,000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은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까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 두 가지와 셀바스 AI까지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의료 AI 쪽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습니다.